자, 오늘 할 거는 이제 UV 에디트, 이제 UV를 펼쳐서 좀더 꾸밀 수 있는 부분들을 좀더 꾸며주고요. 그리고 지금 뭐, 나사 부분도, 여기 지금 제가 이런 것도 지금 나사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클론으로 이세 군데, 이세 군데를 좀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이죠.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나사가 있는 것 같은 부분. 이렇게 모양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재질도 색감도 다 이렇게 넣어놨는데 요거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만들어 들어가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텍스처 작업해서 넣어주는 것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약간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좀 금속 같은 느낌으로 좀 표현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진행을 할게요. 지금 제가 여기 텍스처를 넣어놨는데 요거 좀다 없애고. 배경은 좀 놔두겠습니다. 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다 넣어놨는데 일단 요거 나사 부분도 제가 다 없앨게요. 자, 지금 요 모델링을 저희가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좀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더 추가로 더 집어넣으려고 여기 이제 나사 같은 부분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잠시만요. 여기 이제 나사 부분도 있고, 여기 이제 UV나 이제 텍스처, 그라데이션 색상을 사용을 해서 좀 여기 모양도 좀 넣어줄 수 있으니까, 일단 먼저 UV를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레이아웃 부분을 UV 에디트 부분으로 조금 바꿔줄게요. 자, 얘네를 UV 에디트로 이제 바꿔주시고, 지금 제거 보면 모양이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바디 부분 봤을 때 제가 요거 이제 프론탈을 한번 눌러놨습니다. 여기 이제 프론트에서 이 바디 부분에 요 폴리곤으로 전체 선택을 해준 다음에 제가 프론탈을 이렇게 눌러놨는데, 이 프론탈을 누르지 않고 요거를, 자, 여기 라인 요 가운데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아니면 좀 옆쪽 이제 그 이렇게 뚫려있지 구멍이 뚫려있지 않은 부분이 있죠. 여기 구멍이 뚫려있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라인을 선택을 해서 얘한테 UV 언랩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펼쳐져요. 이게 지금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요거는 한번 볼까요? 여기가 어딘지. 자, 여기가 어디일까요? 아, 여기 내부 안쪽일 것 같아요. 여기 디스플레이에 라인으로 보게 되면, 그죠? 여기 내부 안쪽입니다. 어차피 뭐 내부 안쪽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지워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지워도 크게 상관은 없는 부분이라. 자, 이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 윗부분과 아랫부분, 둥근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둥근 부분도 얘도 여기 이제 베벨이 들어가져 있는 부분, 여기도, 자, 언랩으로 잘라줄 거고, UV 언랩. 지금 요거 눌러주고 있는 겁니다. UV 언랩. 자, 요걸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요 위쪽도, 윗부분 듭니다. 여기 베벨 들어가 있는 부분. 아이고. 요거. 여기서 직접 선택을 해줘야겠네요. 이렇게. 자, 여기도 UV 언랩을 눌러서,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면 여기 끝부분이, 여기 절단면 부분이 이렇게 이제 둥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얘네들을 좀 밖으로 좀 빼놓고, 이렇게 밖으로 좀 빼놓고, 이것도 이렇게 밖으로 좀 빼놓고요. 그리고 얘는 좀 이제 90도를 좀 돌려줄게요. 앵글로. 여기 보시면 요 앵글 부분이 있는데, 자, 얘를 마이너스 90도로
돌려줄 겁니다. 이렇게. 좀 그런가요? 자, 이렇게. 자, 윗부분과 아랫부분. 이렇게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핏 UV 투 캔버스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자, 이 상태로 정사각형 크기로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 모양이 좀잘안 맞춰져요. 모양이 잘안 맞춰지니까, 요거를, 자, 실린더로 한번 펼쳐볼까요? 실린더? 이렇게. 여기, 실린더. 실린더로 펼쳐주게 되면은, 실린더가 뭐냐면, 저희 원통이에요, 그죠? 원통이다 보니까 얘를 여기서 봤을 때 여기를 이제 이렇게 둥글게 원통형으로 바깥에서 안쪽을 바라보는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자 이미지 하나가 딱 들어갔을 때 텍스처 그리고 이제 가로 세로가 이렇게 잘 맞춰서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텍스처 집어넣기도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는 자 그래서 요거 바디 부분에 UV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나머지 부분들, 얘는 뭐 안쪽이니까 뭐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죠? 보이지 않아서 얘를 그냥 뭐 딜리트로 지워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를 지워도. 요 부분을 선택하고, 여기서 딜리트로 지워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윗부분과 아랫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거의 뭐 밑에랑 위에가 색상이 비슷하지만 꺾이는 부분이 따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얘네는 자 일단은 여기 또 정원으로 좀 보이게끔 사이즈만 좀 조절 아니 그냥 이대로 가고 얘네만 여기에 가운데다가 요거 뭐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을 좀 해주신다면은 얘를 프론탈 한번 눌러주시고 박스 한번 박스라기보다 자 UV 언랩 눌러주시면은 자 이렇게 둥글게 나오죠 그죠? 자 여기 잘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에 가운데 라인을 선택해서 잘라준 부분이 있는데 자 요거를 자 프론탈을 한번 눌러주시고 프론탈을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나와요. 뭐 보이는 방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프론탈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UV 언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원으로 이제 만들어주신 다음에 사이즈를 줄여서 여기 가운데 구멍 뚫려져 있는 부분에다가 배치를 해주세요. 자, 얘도 뭐 위아래 색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디 부분에 이제 UV가 펼쳐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재질, 금속 재질 같은 거, 금속 텍스처 같은 거 집어넣어줄 때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 자, 파일에 텍스처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New Texture. 요거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은 뭐 지금 그냥 기존으로 있는 거 하는데, 지금 현재 4000, 4000이에요. 굉장히 퀄리티가 좋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4000, 4000으로 잡고 얘는 바디가 되겠죠. 바디 부분. 그리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이제 회색이 이렇게 들어와져요. 회색 부분. 회색 부분이 들어와졌고 그리고 요 부분도 있습니다. 요것도 뭐 사이즈를 전체 사이즈를 살짝 줄여서 여기 외곽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요 부분. 약간의 이렇게 좀 여유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 여유 공간을 좀 만들어 놓고 자 전체 선택을 해준 다음에 Ctrl A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해준 다음에 얘한테
뭐 어차피 저희가 이걸 포토샵으로 다 갖고 가서 진행을 해줄 거라 요거 전체 다 텍스처를 집어넣을까요? 어차피 4000, 4000이니까 얘 바디 부분 여기다 배치를 해주고 좀 최대한 좀 크게 이렇게 배치해주고요. 뭐 이런 것도 조금 만들어주면 되겠죠. 약간 원기둥 형식으로 들어가져 있는 건 이렇게 좀 펼쳐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여기다가 레이어에 자, 아웃라인 폴리곤을 하시기 전에 자, 여기 뉴 레이어를 눌러주고 뉴 레이어 눌러주고 그리고 전체 선택을 해서 여기 아웃라인 폴리곤 이걸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라인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져요. 라인이 그려지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부분을 보는 거죠. 이제 텍스처가 들어가져 있는 부분 어디가 됐는지 바디 페인트 3D에 레이어 매니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디 페인트 3D의 레이어 매니저. 자, 여기 들어가서, 자, 레이어를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레이어를 확인한 다음에 먼저 한번 저장을 좀 해주겠습니다. 요거. TIF로 저장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파일에 보시면, 여기 파일, 요 텍스처 UV 에디터 창이에요. 여기서 자 얘를 여기 세이브 텍스처 눌러주시고 TIF 이걸로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어디에다 저장을 할 건지 얘를 자 로켓이니까 그죠? 새로 하나 폴더 만들어서 여기에 로켓 UV에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얘네한테 이제 텍스처를 적용을 해줄 거기 때문에, 텍스처를 적용을 해줄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얘한테 텍스처를 입혀 주겠습니다. 텍스처 이렇게 요 TIF 자 요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X자 표시가 되어 있어요 X자 요 X자를 자 눌러서 편집 상태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바디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져 있는 상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깔끔하게 들어가졌죠?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는 상태. 자, 이번에는 여기에 이제 날개랑 여기 이제 프레임, 윈도우 프레임 부분들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요거 텍스처를, 자, 쉐이더를 이렇게 다 적용을 시켜주시고, 자, 창문은 필요가 없겠죠? 창문은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날개. 그다음에 요불 나오는 부분도 뭐 그렇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넣어주죠. 자, 파이어 부분도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UV 펼치시면 돼요. 자, 윈도우 프레임 부분은 또 이것도 이제 양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얘네들 전체 선택해서 컨트롤 A 눌러서 폴리곤 전체 선택해 주신 다음에 자. 여기 자 윈도우 프레임을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 표시가 안 되면 요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되면 자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거 눌러주시고 여기 밑에도 다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프론탈 눌러준 다음에 얘한테도 자 고개 들어가줘야겠죠 여기 라인을 선택해서
UV 언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더블 클릭해서 UV 언네. 넣어준 다음에, 자, 요 부분을 자, 나눠서, 자, 얘네랑 또 어디가 있을까요? 자, 여기 양쪽이니까. 자, 여기 안쪽도 잘라줘야겠죠? 안쪽도, 여기도 더블 클릭해서 얹네. 여기 안쪽도 더블 클릭해서 얹네. 해주면, 자, 요렇게 지금 현재 모양이 4개로 나눠졌습니다. 겉에 부분, 안쪽 부분, 그리고 앞뒤, 여기 프레임 맨 앞에 보이는 요 부분, 요 부분들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얘네들도 라인을, 한쪽 라인을 선택해서 잘라주신 다음에, 한쪽 라인을 선택해서 얹네. 여기도, 어느 쪽이든 라인 하나 선택해서 얹네. 해주시면, 자, 현재 이렇게 모양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지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요 이제 바디 부분 해줬던 거랑 똑같이 바디 부분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왔잖아요. 요거 해줬던 거랑 똑같이 자 얘네를 실린더 얘네는 그냥 이제 뭐 이렇게 티가 안 나는 부분이라서 뭐 굳이 펼쳐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얘네 잡고 바운더리 투 쿼드 사각형으로 이렇게 좀 펼쳐주면 깔끔한 원기둥의 옆면이 나오는 거니까 얘도 바운더리 투 쿼드 사각형 이렇게 잡아주시면 오 얘는 안쪽이라서 그런가? 얘도 실린더. 실린더면 구멍이 뚫린 상태로 나와서 또 캔버스 이런 식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얘네는 요건 이제 안쪽이고 얘는 바깥쪽이지만 보이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배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 얘는 어차피 뭐 안쪽이라 잘안 보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배치해주고. 요거는 조금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죠?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겠죠? 얘도 여기 배치해 주시고. 자, 요거는 얘하고 얘는 똑같습니다. 그죠? 얘하고 얘는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바운더리 투, 뭐, 서클? 아이고, 이렇게 들어오네요. UV 언랩이라기보다는 이거를, 여기 프론트에서 프론탈로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이렇게 겹쳐져서 나오게 돼요. 앞뒷면이 똑같이 겹쳐져서 나오게 됩니다. 얘를 사이즈 조절해서 배치해주죠. 자, 그럼 이제 창문 틀도 만들어졌어요. 창문 틀도 만들어졌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간이 많이 남게 될것 같습니다. 자, 뭐더 추가로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자, 창문은 그냥 놔둘 거고요. 날개 부분 가겠습니다. 날개 부분. 그래서 날개 부분도 전체 선택을 해서, 얘도 지금 여기가 활성화가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UV 태그, 요거를 누른 다음에, 자, 활성화가 되면, 자, 프론탈 잡아주시면 됩니다. 프론탈 잡고, 자, 일단 얘는 여기에 윗면이에요. 여기죠. 요 윗면과 뒷면이 있어요. 아, 앞면과 뒷면. 요두 개는 그냥 선택해서 빼주시고요. 이렇게. 빼주시면 얘네만 따로 이렇게 떼어낼 수가 있어요. 요거. 어차피 요 부분은, 자, 여기 선택을 해서 얘네 두 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프론트 뷰에서 프론탈을 눌러주면
겹쳐져서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사용을 하면 돼요. 요거. 아, 제가 아까 전에 요틀 부분 레이어를 안 만들어서 표시가 안 뜨네요. 자, 여기 틀 부분만 전체 선택을 먼저 잡아줄게요. 얘 잡아주고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 레이어에 뉴 레이어 눌러주고, 그 다음에 지금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제가 지금 선택이 안돼 있나요? 여기 아웃라인 폴리곤 눌러주시고, 자, 그다음에 날개 부분입니다. 자, 날개 부분 이렇게 잡혀 있는 것도 얘네 이동해서 사이즈 줄여서 여기 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옆부분이죠. 옆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서 그냥 라인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라인을 더블 클릭으로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자, UV 언랩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 잘려도 그 라인이 이제 끊기는 경계면이 나타나도 티가 안 나는 부분이면 거의 아랫부분이 되겠죠. 또는 여기 안쪽 부분. 그래서 이 안쪽 부분으로 들어가죠. 안쪽 부분으로 더블 클릭해서 UV 언랩 눌러주시면 자, 여기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쭉 펴집니다. 요거. 그래서 얘도 불러와 주시고, 아이고, 얘네가 이렇게 돼버렸네요. 뭐, 그냥 이대로 놓죠. 만약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그냥 두 개를 겹쳐놓은 상태에서 집어넣게 되면은 앞뒤 이미지가 약간 뒤집어져서 되기 때문에 물결 방향이 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해서 사이즈 키워서 이렇게 배치해 줍니다. 자,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날개 부분까지 다 됐어요. 날개 부분까지. 자, 이번에는 여기. 자, 요 부분을 좀 넣어줄까 하는데, 여기도 뭐 똑같이 금속 느낌으로 다갈 거니까, 자, 밑에 부분도 다 넣어주죠. 얘는 이제 저희가 위아래가 구멍이 없어요. 근데 제 아랫부분이랑 안쪽 부분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자, 요거. 자, 요 부분 똑같이. 똑같이 또 진행을 해줄게요. 자, 파이어 부분 잡아주고, 프론탈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라인을 선택을 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근데 자, 요거 잘라줄 때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주세요. 여기. 자, 여기 하나. 여기 윗부분이 될 거는 이렇게. 옆면만 라인을 하나로 잡아주시고, 아, 면 하나로. 그래서, 아이고. 이 부분, 윗면에서만 이렇게. 약간 윗면하고 옆면, 아랫면, 안쪽 면, 이렇게만 나눠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옆면은 여러 라인이 없이. 이렇게 면한 개로만 이루어져 있게끔 잡아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또 UV 언랩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날개 부분 제가 또안 집어넣긴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 옆면이니까 요거 라인 하나씩 잡아서 얘네도 언랩을 눌러줍니다. 언랩.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요 모양이 다 만들어졌어요. 얘도 잡고 왔네.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얘가 옆면이죠. 얘가 옆면이니까 90도 돌려서 이렇게 배치해 주고요.
약간 날개 부분도 제가 이제 라인을 안 그려놔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요거 윗면이에요, 그죠? 윗면, 얘는 윗면 부분이니까 요거를 자, 좀 겹쳐 놓을까요? 겹쳐 놓으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돌려서 배치. 요거랑 요것도 얘도 뭐 따로따로 일단은 날개 여기 와이어 여기 라인을 좀 그리고 나서 좀 진행을 해볼까요? 자, 날개 부분 날개만 이렇게 잡아서 레이어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아웃라인 폴리곤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요 부분 불 나오는 부분 잡아서 이 동그라미 부분만 배치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근데 넣어줄 데가 없네요. 하다 보니까. 그죠? 하다 보니까 넣어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겹쳐줄게요. 요 부분. 요거를 겹쳐놓겠습니다. 겹쳐놔도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 원부분. 자, 요렇게 해서 놔주시고, 얘네도 뉴 레이어 만들어서, 뉴 레이어 만들어서 아웃라인 잡아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요. 지금 여기까지. 어이구. 아웃라인이 안 들어갔어. 자, 이렇게 아웃라인이 다 들어가졌습니다. 날개 부분도, 라인이 들어가졌는데 티가 안 나네요. 자, 이렇게 다 넣어주셨으면, 요거를 이제 포토샵으로 빼낼 거예요. 자, 포토샵으로, 자, 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이브, 저장. 세이브 프로젝트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메시지가 뜨죠. 그죠? 여기 텍스처를 바꿔주겠느냐? 얘 눌러주시면 됩니다. 얘 눌러주시면 자, 여러분들 요 로켓이 저장되어 있는 요 폴더. 로켓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텍스처가 만들어져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UV를 여기까지 펼쳐주시고, 자, 텍스처 작업을 한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모그라프까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까지 펼쳐주세요.